안녕하세요. Welcome back to 외국인 코리아. 저는 옆기적인 수연입니다. 저는 우크라이나에서 온 엘리입니다. 얼마 전에 들었는데 외국에서 한국 라면이 인기가 되게 많대. 진짜? 우크라이나에서도 팔더라고. 근데 실제로도 뉴욕타임스 제품 리뷰 사이트에서 세계에서 가장 맛있는 라면을 뽑았는데요. 그중에 한국 라면이랑 일본 라면이 굉장히 순위권에 많이 떴어요. 근데 그중에도 신라면 블랙이 1등했다고 합니다. 랭킹에 한국 라면이 4개나 들어갔는데 오늘은 그 중에 짜파구리랑 신라면 블랙을 먹어볼게요. 그럼 짜파구리 먼저. 언니, 짜파구리 먹어봤어? 따로는 먹어봤는데 같이는 안 먹어봤어. 나는 기생충 나오고 거기서 보고 먹어봤는데 진짜 맛있더라. 이게 어떻게 만들지? 일단은 이렇게 면을 까서 같이 끓이면 될 것 같아. 그래서 보통 이렇게 면이 남잖아, 봉투에. 난 그냥 그거 먹어버려. 건더기도 같이 끓이자. 진짜 맛있겠다. 비주얼 쩐다. 딱 12시 땡 하면은 라면이 진짜 땡기는 것 같아. 자, 이제 물을 빼고 팬에다가 넣어서 하면 돼. 그러자. 맛있겠다. 이제 스프를 막 넣으면 되는데. 아이고. 자, 이제 비비면 돼요. 나도 할래. 이거를 이렇게 빨리빨리 비벼야 될 것 같아. 불도 좀 줄이고. 와. 와, 맛있겠다. 너무 배고팠어. 아, 향이. 아, 진짜 기대된다. 한번 먹어볼게요. 오 마이 갓. 아, 근데 뜨거워서 나 뜨거운 거 못 먹거든? 짱 맛있다. 이거 먹다가 내가 입주에 너구리 될 것 같아. 맛있지? 맛있네. 맛있어. 맛있긴 하다. 저 어렸을 때 그 한인마트 가가지고 엄마랑 이런 거 많이 사 먹었는데 친구들 집에 놀러 오면은 이제 먹을 게 없으면 너 라면 먹을래? 이렇게 되잖아요. 외국 친구들 보면은 이렇게 까만 라면을 봤을 때 일단 되게 징그러워했어요, 제 친구들은. 맞아. 네, 그 당시에는 진짜 으아 이게 뭐야? 왜 까만색 먹어? 똥 색깔이잖아. 그런 말 하면 어떡해. 미안. 제가 그래도 한번 먹어봐라 엄청 억지로 이렇게 먹였는데 그 뒤로는 맨날 우리 집 보면 짜파게티 있냐고 막 그런 적도 있어요. 난 원래 국물 있는 거랑 되게 먹는 게 좋아하는데 근데 이게 신기하게 너무 맛있어. 맛있어. 인정. 아니, 나 아직 다 안 먹었어. 신라면 블랙으로 고고. 예. Yeah. 언니 신라면 블랙 안 먹어봤어? 안 먹어봤어. 되게 궁금해, 내 맛이 어떤지. 이게 스프도 다른 거 알아? 달라? 뭐가 다른데? 스프가 세 개 있어. 자, 이거는 또 어떻게 하는 줄 알지? 와, 이거 건더기가 약간 프리미엄 같아. 냠냠냠냠. 아, 진짜 맛있겠다, 근데. 이거는 마지막에 넣을 거예요. 오, 신기하게 생겼다. 이거 진짜 뭔가 설렁탕 같아, 색깔이. 다리 곰팡. 아, 뭔가 캠핑온 느낌이지 않아, 이걸 그리니까? 기대돼. 마늘 향이 많이 나네. 어, 근데 확실히 향이 마늘 향 있긴 하다. 궁금하다, 언니 리액션. 아니 잠깐만, 근데 안 매워. 그렇게 맵진 않아. 맛있네. 아, 이럴 때는 진짜 밥이 하나 말아먹고 싶어지죠. 밥 먹자. 외국인들이 왜 이 라면 좋아하는지 이제 알 것 같다. 진짜로 약간 매콤하고 되게 진해. 맛이 내가 좋아하는 맛이야. 아, 그거 근데 사골 스프 때문에 그런 것 같아. 그거 때문에 조금 매운 걸 잡아주는 것 같아. 이제 밥이랑 같이 먹자. 이게 밥은 조금 있고. 언니는 그렇게 말아 먹구나. 난 그냥 이렇게 한 숟갈 넣는데. 김치 하나 올려서 먹어봐. 아, 맛있어. 그 맛이지. 아, 왜 이렇게 더럽게. 맛있어? 진짜 맛있어. 밥을 말아 먹으면 진짜 맛있네. 진짜 연기 아니야. 진짜 맛있어. 진짜 좋아한다. 내 거 줄까? 좀 더 많이 덜어줄 거예요, 진짜. 오늘은 짜파구리랑 신라면 블랙을 먹어봤는데 언니 어땠어? 신라면 블랙은 사실 외국인 입맛에 잘 맞는 것 같다. 그 사골 스프 때문인 것 같고 그것 때문에 약간 매운맛이 덜해서 약간 외국인 입맛에 잘 맞는 것 같아. 진짜 솔직히 라면은
어디서 먹어도 맛있고 너무 간편하잖아요. 일단 자취할 때도 간편하고 뭐 가족이 많고 요리하기 싫을 때도 가끔씩 이렇게 먹으면 맛있고 그냥 라면 짱이에요. 어디 가도. 오늘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다음에 또 봐요. 안녕.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벨. 땡큐. 직업병이야.